안녕하십니까. 물류관리사 물류관리론과 보관하향론 강의를 맡게 된 박주혁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Today is the first day of the rest of your life. 오늘이 여러분 남은 생에서는 첫날입니다. 그 전까지 이제 자격증 공부를 안 하시다가 지금 시작하셨더라도 남아있는 기간을 생각을 해서 몰입해서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물류관리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물류관리사라고 하는 자격증이죠, 자격증. 그러니까 면허랑 구분을 해보면 면허는 면허가 없으면 해당 일을 못하게끔 제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고, 자격증은 그 일을 못하게끔 제재는 못해요. 다만 자격이 있다라고만 말을 할 수, 없게끔 할수 있는 제재력 정도만 있는 거죠. 물류관리사를 왜 취득을 해야 되느냐? 과거에는 교수님이 이제 물류 관련 전문 기업들의 물류관리사 강의도 많이 나가셨어서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많이 나가지 않는 이유는 불러주지 않아서예요. 이유는 이제는 웬만하면 신입사원 뽑을 때 물류관리사 자격증이 다 있는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뭐 종합물류기업 이런 기업에서는 두명 이상 의무 고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물류관리사를. 굳이 없는 사람 뽑을 필요 없잖아요. 다 준비해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물류관리사를 취득을 해서 들어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강의가 없어진 거죠. 그 얘기는 여러분들도 미리 준비하셔서 물류 관련 기업에 들어가시는 게뭐 유통관리사나 물류관리사나 구매자재관리사나 이쪽 자격증을 미리 취득을 하셔서 들어가셔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물류관리사는 크게 물류관리론부터 시작하죠. 그렇죠? 물류관리론. 그다음에 화물운송론, 보관하여, 그다음에 국제물류죠. 세 번째가 국제물류. 이게 이제 1교시고, 2교시 때에 보관하향론부터 시작하죠. 보관하향론. 물류 관련 법규. 이렇게 과목들이 1교시, 2교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각 40문제씩이죠. 뭐, 다른, 과목 교수님들도 잘 설명을 해 주실 테니까, 그런 부분은 스킵을 하고. 이 물류 관리론은 전체 다섯 과목의 베이스 과목이에요. 그래서 한50%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축약을 하고 축약을 해도 다른 과목들보다는 강의량이 더 많을 거예요. 약두배 가깝게 많을 거예요. 왜냐면 베이스가 탄탄해야지 다른 과목들을 잘할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과목들은 그걸 배경으로 해서 수업을 공통된 부분을 줄이시고 특화된 부분을 더 강의할 시간을 버시겠죠, 그죠? 물류 관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 물류 기능이라고 나눠요. 기능을 나누면,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유통 가공, 그다음에 물류 정보. 그러니까 정보 시스템이죠. 그다음에 이렇게 물류 관리. 기능별로 나눠보면, 기능별 분류는 다음과 같은데, 맨 마지막에 물류 관리가 있는 건, 요 총체적인 개별 기능들을 모두 포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한다는 뜻을 가져요. 첫 번째 과목의 물류 관리라고 하는 부분도 그런 뜻이에요. 그런 중요도. 그래서 보면 화물 운송이라든지, 그죠? 운송이죠, 그죠? 국제 물류라고 하는 것은 뭐 운송, 보관, 그 다음에 무역 간의 상무, 이런 내용들 다 들어가죠. 법적인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요, 국제법. 그다음에 보관하향론도 마찬가지로 들어있죠, 그죠? 물류 관련 법규라고 하는 것은 이 물류 관련 산업, 해당하는 기능과 뭐 영역 수행을 위해서는 이 법적 제반 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는 측면들.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기능별로. 그래서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물류관리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할 때 전략을 잘 세워야 되겠죠, 그죠?
과목의 특성을 비슷하게 엮어보면 이래요. 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 도관항로론 얘네는 이해 학문이에요. 이해를 많이 하게 되면,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일정 점수 이상까지 빨리 도달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 점수는 나오기 힘들어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국제물류나 물류 관련 법규화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암기 학문이에요. 암기 쪽으로 가셔야 돼요. 얘는 외우시지 않으면 점수가 꽈락이 나요. 너무 잘 나는 과목이죠. 당락을 좌지우지 한다는 건 그것 때문에 그래요. 암기를 안 하면 너무 점수가 안 나오고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들 공부하듯이 이해식으로 넘어가 버리시면, 꽈락을 당하십니다. 반면에 많이 외우시면, 고득점도 나와요. 학생들에게 가르쳐서 실제 나중에 이제 시험 보는 거 보면 앞에 이해 과목을 충분히 많이 하셔서 뭐 70점, 80점 만드신 다음에 이 텀스라든지 혹은 영문, 쓰여지는 관용어구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법과 관련된 내용들 많이 암기하신 분들은 얘는 쉽게 점수가 안 나지만 많이 암기를 하면 고득점도 나오는 쪽에 맞대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동안에 효율적으로 한다 치면 이 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 도관항로론 같은 경우에는 한 평균 75점 언저리 되시면 그 이외의 시간들은 국제물류파트와 관련 법규 쪽에 암기를 시간을 많이 쏟으시면 고득점도 가능합니다. 교수님이 이제 뭐 전국 1등은 못 만들어 봐도 차석은 뭐 고등학생도 한번 만들어 보고 직장인도 한번 만들어 봤는데 다 그런 전략으로 이루어져 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시라는 건 아니고 본인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령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물류관리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개별 기능이나 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항목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책의 컨셉을 설명을 드릴게요. 책의 컨셉. 전 과목 모두 다 교수님이 이 책을 만들기 전에 합의한 부분은 이 책은 기출문제, 과거의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내용이 구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용 중에서 기출이 아닌 내용이 없어요. 기출 공부를 하는 시간을 많이 줄여주겠죠. 그죠?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고 거기서 더 자주 출제, 빈출되었거나 최근 추세상 많이 나온 부분들은 교수님들이 각자 빈출 표기라든지 중요도 표시를 다 하셨어요. 즉, 키워드에 대한 밑줄도 많이 그어져 있고요.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전통적으로 봤을 때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 키워드를 들으면 아, 이 개념이겠구나 알고 들어가는 그런 측면들에 대한 그런 편의성이 이 책은 제공을 한다라는 거예요. 불필요한 부분이 없고요. 중요도 표시된 부분들을 한번더 봐주시면 그것만큼 좋을 게 없을 것 같아요. 짧은 시간 동안에. 반복을 하시고 짧은 강의 동안에 풀로 강의는 못 하죠, 그죠? 동영상이기 때문에. 들으시고 예습을 먼저 하시고 수업을 들으시고 자신이 이제 복습을 하면서 습을 하시면서 내가 이해한 게 제대로 이해하셨는지 확인을 하면서 그래도 모르겠는 건 교수님한테 스타트에듀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을 주세요. 내가 이해한 게 맞는 것인지. 그 확인 학습을 교수님과 함께 피드백 하면서 여러분은 크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그걸 많이 활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물류관리사. 그래서 물류관리론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물류관리론 내에서도 총론. 비중이 제일 높아요. 기본론적인 부분들을 역사적으로 많이 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케팅과 유통. 두 번째 파트는 마케팅과 유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교수님이 자주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물류관리사랑 유통관리사랑 뭐가 틀리냐라는 거예요. 물류관리사는요, 물류기업이나 물류부서 입장에서의 다루는 경영경제 마케팅을 배워요. 유통관리사는 중간상, 도소매, 뭐 무역, 중개상들 입장에서의 경영경제 마케팅을 배워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배우지만 시각을 달리해서 다른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며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결국은 물류라고 하는 것, 유통이라고 하는 것, 크게 봤을 때는 경영의 일환이에요. 결국은 기업 입장에서 이익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에 일조하는 기능인 거죠. 이 경영의 여러 가지 부분 중에서 마케팅. 마케팅의 4P,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이런 거 배우셨죠, 그러죠? 남보다. 경쟁기업하고 싸워서 이기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 마케팅의 유통과 물류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크게 보면 유통이죠, 유통.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과 유통을 챕터 2에 이 전체 속에서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 포괄적인 개념으로. 얘만 최적화되면 안 돼요. 결국 마케팅이나 경영 측면에서 전체 최적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볼 수 있는 시각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물류의 표준화와 공동화. 물류산업진흥법 뭐 이런 쪽에 보면 국가 자체에서 표준화와 공동화를 추진을 해서 산업 경쟁력도 키우고 국가 경쟁력을 키우고자 하는 큰 뜻이 그 안에 숨어 있어요. 개별 산업에서의 표준화, 공동화가 다른 산업까지도 이전이 돼서 똑같은 규격과 사이즈, 그리고 다루는 방법들, 이렇게 다른 산업까지 전이가 되면, 이종 산업들 간에서도 공동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마련이 되죠. 그러면 다른 나라의 특정 산업, 보다 훨씬 비용 저렴하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요. 국가 입장에서도 비용을 덜 들이면서 똑같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산업 체계 이런 것들을 가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근간에는 이런 표준화와 공동화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국가가 바람하는 국가 전체의 산업 간의 전체 공동화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챕터 3에는 표준화와 공동화가 이루어져 있어요. 네 번째는 물류 포장이 들어있죠. 포장. 여기서 말하는 이제 표준화라고 하는 거. 뒤에 나오겠지만 전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표준 팔레트를 기준으로 해요. T11형이라고 하는 뭐 1100x1100 팔레트를 기준으로 여기 안에 뭐 한 칸에 9개, 뭐 16개, 8개 이렇게 딱 맞춰서 이렇게 단위화물을 만들 수 있는 포장 사이즈 규격을 69종을 만들어놨어요. 이걸 나중에 보면 널스라고 표현을 해요. 이 안에 딱 맞춰서 들어갈 수 있는 상품 사이즈의 종류를 69개. 그리고 이제 플랜 뷰 사이즈라고 해가지고 이런 팔레트 위에 올려진 화물, 이 팔레트 화물을 다룰 수 있는 랙, 창고 내 렉이나 적재함 규격이나 컨테이너 뭐 규격이라든지 다루는 설비라든지 그것 간의 정합성을 추려놓은 게 이제 플랜 뷰 사이즈, 널스. 그래서 네 번째는 이 물류 포장에 관련된 내용들. 단순히 이제 이런 규격상의 정합성 말고도 포장을 잘 해야 운송 간의 화물이 안정적으로 움직이면서 비용 효율적으로 운송되고 보관될 수 있기 때문에 포장에 대한 내용이 4장. 그다음에 이제 물류 회계가 다섯 번째. 물류 회사 입장에서는 결국 이 물류라고 하는 서비스, 3차 산업인 서비스를 파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회사는 이 서비스의 가격을 매기기 위해서 뭐 원가 구조도 알아야 될 거고요. 가격을 매기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추후에 이 물류 활동 간의 비효율적인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전략을 짜기 위해서 이제 회계라는 것이 평소 때 활동이 일어날 때마다 정확하게 구분되어서 기록되어야 된다라는 것, 처리가 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제 물류 회계라는 측면들. 요즘에 물류랑 회계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물류 회사에서는 회계가 단순히 재무회계적인 측면으로 하면 이게 상세한 어떤 그 해결책이라든지 이런 걸 찾기가 힘들어요. 분석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물류를 알면서 회계를 할 줄 아는 사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학생들 중에서 취업을 하고 나서 기업에서 이제 원가 분석이랑 뭐 물류 회계 쪽 비용 분계할 수 있도록 이런 항목, 계정 항목들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한다고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 많이 하죠.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물류 정보 부분. 물류 정보 파트는 물류라는 게 물동량, 상품의 이동, 보관 이런 것들이 그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무지무지하게 이제 물동량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물류 활동에 가장 효율성을 주는 게 이제 정보 시스템일 수밖에 없어요. 자동화 설비랑 정보 시스템이 선행이 되어야 그 구매에 대한 정보가 빨리 전달이 돼야 상적 흐름이죠. 그죠? 빨리 전달이 되고 수금 처리도 되고 이래야 물류 활동이 연이어서 숨 쉴 틈 없이 빨리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 시스템을 모르고는 물류의 합리화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물류 정보 쪽 문제가 나오면 틀리고 말자 이랬는데 정보 문제를 빼고서는 고득점 맞기는 힘들어요. 자주 나온다는 뜻이에요. 정보 쪽 파트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정보화 시대에 알아야 되는 각가지 물류 관련된 전략들. 생산 쪽 전략도 좀 나오고요. 조달 물류 쪽이랑 생산 물류 쪽 내용도 좀 나오고요. 합리화 할 수 있는 각가지 이제 물류 전략들에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어지고요. 출제 경향이 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복합적인 문제. 그러니까 단순 부분을 묻는 문제보다는 엮여서 이건 어떻게 작동하느냐,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느냐,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들의 내용들하고 병합이 돼서 문제가 나오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산수 문제. 이 산수 문제도 과거에는 뭐 한두 문제씩만 나왔기 때문에 야 틀리고 말자, 비용 효율적이지 못하다, 시간 쓰는 거 대비 뭐 이랬는데 이게 출제 빈도가 점점 높아져요. 많아져요. 이거 전 과목들에 걸쳐서 다 나와요. 물관리론이나 뭐 화물운송 보관화학론에서 배웠던, 특히 물관리론에서 나왔던 산수 문제는 다른 과목에 다 낼 수가 있어요.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운송 파트면 화물 운송 파트에다가 그 개념을 이용해서 그 분야만 운송 분야의 그 문제를 내면 되는 거거든요. 보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산수 문제 출제 그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푸는 방법을 다양하게끔 하진 않아요. 출제되는 게 1분 안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형화된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과거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반복하시면 나중에 오히려 텍스트 문제보다 산수 문제가 훨씬 더 명확하고 빨리 풀고 쉬워요. 기억하셔야 돼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세 번째는 이제 정보 쪽 문제. 얘도 산수 문제랑 비슷해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물관련에서 배운 문제는 전과목에서 다 낼 수 있는데 특히 이 정보 쪽도 어느 파트에다 갖다가 놓느냐, 어느 파트에서 정보랑 엮어서 내느냐 다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보 문제 쪽도 많이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물류 관련은 이해 중심 학문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는 건 명확해요. 이해 중심으로 가고 뭐 공식을 외워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부가적으로 이제 물류 정보 시스템에서 나오는 그런 단어들 있죠. 개념들, 단어들. 그 정도는 뭐 외워두시고 활용하는 측면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들. 최근 경향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교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스타트 에듀 통해서 모르는 거 빨리빨리 물어보시고 왔다 갔다 하시면 동기부여도 되고 훨씬 더 점수가 빨리 오릅니다. 일단 물류 총론 볼까요? 물류의 정의 및 목적. 한국의 물류 발전사. 최근에 나오는 경향은 아니에요. 그냥 포인트만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의 발전 단계인데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10년 빨라요.
똑같은 활동을 1950년대부터 시작해요. 미국은 1940년대, 20년 빨라요, 미국은. 여기서 나오는, 과거에 나왔던 문제 포인트는 그거예요. 그 전근대기랑 맹학이만 딱 들었을 때, 단어만 딱 들었을 때 어떤 게 더 오래돼 보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백이면 백 맹학이가 더 오래된 단어처럼 느껴진다고, 어감이. 그렇다고 해서 많이 틀렸어요. 이 맹학이가 전근대기보다 후에 일어나는 그 기간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던 시기고 인식이 없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맹아는 뭐냐면 잠자는 씨앗이에요. 땅속에 묻혀있는데 아직 싹을 틔우지 않은 그런 씨앗을 말하기 때문에 그 이 뿌려는 졌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기반이 아주 조금은 이루어져 있다는 측면들. 씨앗이 뿌려진 상태, 아직 싹을 틔우지 않는 그런 씨앗이다. 라고 해서 어감상으로 요거를 순서를 헷갈리지 말라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이건 그렇게 중요성을 가지지 않아요. 그 부분만 찍어드리고 가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유통상의 물류의 위치, 유통활동. 보면 유통은 상적 유통과 물적 유통, 그 다음에 유통활동은 아니에요. 이 유통활동이 잘 되게끔 이 서포트해주는 게 이제 유통조성활동이에요. 딱 봐도 얘는 이제 금융, 보험, 규격화, 표준화 활동, 이게 네 가지가 있잖아요. 오지선다에 얘가 더 많이 나왔어요. 뭐 구분하는 문제로는 얘가 더 많이 나왔고. 그럼 의미를 해석을 해봅시다. 유통활동의 상적 유통활동은 매매예요. 판매하는 사람, 그죠? 판매자 입장에서는 판매고, 구매자 측면에서는 구매자네요. 그죠? 그걸 합쳐서 이제 매매라고 하는 마케팅 활동을 상적 유통활동이라고 해요. 주로 파는 걸 위주로 핵심으로 하는 그 업자들이 도소매, 무역업, 중개업, 중간상들이잖아요. 중간상들. 그죠? 요쪽을 측면을 심화해서 배우는 게 이제 유통관리사예요. 유통관리사. 얘네들 측면에서의 경영정책 마케팅을 배우는 거. 이렇게 뭐 주문과 매매 활동이 끝나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뭐 창고나 이런 데서 그 렉에서 해당 상품, 주문된 상품을 피킹을 하고 포장을 하고 이렇게 내보내는 물적 활동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물적 활동.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유통 가격, 뭐 물류 정보, 그 다음에 이런 전체를 포괄하는 관리 활동들. 그죠? 이게 이제 물적 유통이라고 나눠요. 주로 어떤 애가 해요? 여기 나오죠? 운송업, 보관, 창고업 이런 애들. 물류관리사는 이쪽 부분을 더 심화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 내용이 안 나오냐? 나와요. 그리고 얘네들이 분리되어 있냐? 얘네는 하나예요. 과거에는 얘를 상물 통합이라고 해서 상물 미분리라고 해서 얘에 대한 개념이 뭐 찢어져 있지도 않고 그냥 어떤 부서에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는 그런 가운데 섞여 있던 상물 미분리 시대가 있고 이렇게 상적 유통과 물적 유통으로 찢어지는 상물 분리 시대가 있고 현재는 얘를 통합해서 포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상물 통합. 유통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류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통합 물류관리라고 해요. 그래서 얘를 포괄적으로 움직이죠. 전체를 모니터링하면서. 유통조성활동은 얘네가 잘 되게끔 하는 거라고 했어요. 상적유통이나 물적유통이 잘 되게끔 도와주는 거. 금융. 여러분 그 100만원짜리 한꺼번에 사기에는 부담이 많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를 뭐 20개월, 30개월 할부해준다고 하면 살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금융활동이라든지 또 혹은 외상, 그죠? 외상 매출. 이거 외에도 생산자, 그 다음에 뭐 도매, 소매, 뭐 제조업자, 그 소비자 이렇게 있으면 생산자가 어차피 이렇게 공급을 하잖아요. 도매한테. 도매는 파는 것에 대해서 대금은 어차피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업자가 생산 자금이 부족할 때 얘가 얘한테 빌려주는 그런 기능도 있어요. 어쨌든 이 가운데서 관계 정리를 해주는 것은 이제 금융이라는 거. 진짜 그죠? 상적 유통은 더 잘 이루어지고요. 개별 소비자 입장에서 더 많은 구매를 일으키게끔 도와주는 활동이고요.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이랑 관련이 많이 돼 있죠. 그죠? 물적 유통하고 제조기업의 생산활동. 기업은 많은 부채를 갖고 움직여요. 기본적으로. 기업 운영을 하기 위해서 부채가 뭐 400% 이렇게 갖고 운영을 하죠. 세금을 덜 내는 측면들도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화물 측면으로 보게 되면 적화보험이라고 하죠. 돈 받고 운송하거나 보관하는 이런 대다수의 화물들은 적화보험이라는 것을 반드시 필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것이 있게 됨으로써 물건을 맡기는 화주 입장에서도 안전한 마음으로, 그죠? 편안한 마음으로 맡길 수가 있고요. 물류 활동을 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안전하게 물류 활동을 할수 있겠죠. 수익을 만들어내면서. 그다음에 이제 규격화 표준화는 앞에서 이제 그 단원 순서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쪽이죠. 물적 유통의 효율성 만들어내기 위한 규격화 표준화. 이네 가지는 얘네들보다 구분하는 문제로 많이 나와요. 구분이 다른 하나를 고르시죠. 오지선대에서 얘네 네개 나오고 다른 거 하나 끼워놓는다. 이런 문제 잘 나오니까 구분하는 능력을 길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물류 개념의 고도화 단계. 이게 과거죠. 이게 과거의 개념이고, 이제 이쪽이 현재와 앞으로의 방향이에요. 물적 유통. 얘는 아까 전에 설명해 본 상물 미분리 사회. 상물 미분리. 이쪽이고, 얘는 상물 분리. 분리해서 해당 부분을 전문화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쪽. 이쪽은 이제 상물 통합. 이쪽부터는, 요 사이부터는 이 생산과 판매와 물류가 소통하는 생판물 통합이라고 하는 부분이 중간에 전개가 되죠. 물적 유통, 피지컬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클라크 교수님이 이런 단어를 만들었죠. 이때는 만들면 다 팔리던 시대예요. 이때는 만들면 다 팔리던 시대, 생산자가 별로 없었어. 소품종이고 만들면 다 팔려. 이럴 때는 기능 중심으로 가요. 뭐 재고 관리를 하고 뭐 그게 필요가 없어요. 만들면 다 팔리기 때문에 뭐 관리를 할게 없어요. 크게. 물동량을 꽉 채워서 움직이는데 고민을 해야 되냐? 아니에요. 늘꽉 차요. 만들면 다 팔린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규모의 생산 수량을 가지고 규모의 운송, 규모의 보관 이런 것들이 가능하던 시대. 이때는 그래서 기능 중심으로만 움직여요. 운송, 보관하여 포장, 유통광고 뭐 이런 식으로. 기능 중심으로만 물류를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잘 팔리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는 측면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부분 최적화. 해당 부분만 잘 되면 된다. 해당 부분만 효율적이면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졌었어요. 만들면 다 팔리는데 뭘 고민을 합니까? 이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그랬다가 이제 상물 분리를 해야 될 시점이 왔다라는 건 이때는 만들면 다 팔리는 시대가 이제 아니란 얘기예요. 만들면 다 팔리는 시대에서 이제 생산을 하면 돈을 버는구나라는 걸 많이 깨닫고 나서 생산자가 많아졌어요. 완전 포화는 아니더라도 많이 많아져서요. 어떤 내부 자체에서 움직임 자체는 효율성을 필요로 해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생겼죠. 그래서 이 와지스틱스 강사가 여기 있죠, 그죠? 이쪽 개념으로 보게 되면 기업 내 전체 최적화를 도모하기 시작했어요. 얘네는 다 물류 기능들을 하나하나로 봤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 물류 기능들을 영역으로 해서 이렇게 묶어서 생각을 해요. 물류를 영역으로 구분하면 뭐가 되냐면 제조기업 입장에서는 조달 물류라고 하는 원부자재 조달하는 조달 물류가 있고 생산 물류 안에 사내 물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판매 물류, 그다음에 역물류 이렇게 네 가지를 구분한다면 요 안에서 요 해당 영역별 구분에서는 요 안에는 다 개별 기능들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앞에서 배웠던 운송, 보관, 하역 등등등.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기능들을 기업 내에서 이 전체 영역을 아우르면서 개별 기능들도 모니터링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업 내 전체 최적화를 생각하게 된게 이제 로지스틱스예요. 로지스틱스, 그죠? 이 전체 흘러가는. 이 프로세스를 중요시 여겼죠. 전체의 아웃풋을 최대화시켜주는 쪽으로. 얘는 경영학적 관점 용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마지스틱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 시대 때 같이 나왔던 게 뭐냐면 마크로매틱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개념. 얘는 공학 측면의 물류예요. 정량화, 숫자로 계산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최적화라든지 어떤 선택을 할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분석 기법들. 뭐, 그래서
분석을 통해서 거점 입지라든지 어디다가 뭘 놔야 된다라든지 경로는 어떻게 짜야 되는지 통로는 어떻게 계획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이런 쪽의 내용을 라크라메틱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보기 중에 설명이 틀린 것을 하나 고르시오. 이런 문제에서 이제 이런 설명을 주고 라지스틱스의 내용인 것처럼 설명해서 틀리게끔 했던 경우가 많고요. 이제 현대로 오면 공급망 사슬, 공급망 관리, 공급 사슬 관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는 이쪽 시대에는 기업 내 전체 최적화를 하는 측면이 있다면 이쪽으로 가면요. 나와 나의 앞단계, 뒷단계 이렇게 전체 포괄 다 해요. 최종 소비자까지. 최초 원부자재 공급업자, 반제품 제조업자, 나 같은 완제품 제조업자, 뭐 도매, 소매, 최종 고객까지. 이 전체를 아울러서 전체 최적화를 해야지 먹고 살 수 있는, 성존하고 번영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이때는 이제 생산자들도 무지무지 많고요. 나보다 힘이 센, 완제품 제조업체보다 힘이 센 원부자재 공급업자들도 많아요, 이제는. 완제품 제조업체가 무조건 갑이 아니라는 거죠. 메모리 공급하는 삼성전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기존의 로지스틱스 개념에다가 관계관리 측면들 그리고 기업 내뿐만이 아니라 나와 나를 둘러싼 고객과의 마케팅 채널 전체를 아우르는 공급망 전체 성과를 최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이제 공급망 관리예요. 여기에 이제 핵심 개념들은 그런 거예요. 불확실하게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들을 기회주의적으로 쓰고 버리고 쓰고 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차라리 그러려니 그러는 것보다는 적정 마진을 주면서 내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서비스를 신뢰성 있게 공급해 줄 수 있는 소수 공급자와 이 탄탄한 공급망 구조를 갖추자. 그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구조를 갖추기 위한 핵심이 네 가지 개념이 이런 거죠. 기반은 이거예요. 장기 계약. 네가 특별히 잘못하지 않으면 너를 평생 먹여줄 거라고 하는 먹여줄게, 먹여 살려줄게 라는 장기 계약. 게다가 너는 그 부분을 정말 잘해서야 잘해서 나는 네가 꼭 필요해. 이런 수평적 관계의 파트너십. 야, 요 정도 두 개 정도 되면 요거 해주죠. 하자고 하는 거.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협업을 하고 정보 공유를 하게 됨으로써 이 소비자 소매, 뭐 도매, 제조업자, 공급자 1, 공급자 2 뭐 이렇게 있으면 각 단계별로 얻어낼 수 있는 시장의 마케팅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요. 각 자기 단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마케팅 정보와 상황 정보 이런 것들을 중간에 공유를 합니다. 나한테 공급해 줘야 되는 원부자재의 현 재고, 남아있는 재고와 남아있는 생산 능력, 생산하는 속도 이런 것들을 얘가 알게끔 해주죠. 그럼 앞쪽에서 주문이 오게 되면 원하는 납기에 맞춰서 너도 부품들을 제시간 안에 공급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공유받아서 알아요. 그래서 아주 신뢰성 있는 공급망 구조를 가져가는 게 이제 공급 사슬망 관리. 이 생판물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기업 내에서 보면 요 중간에 있다라고 하는 게 예, 생산과 기업 내에는 생산 부서가 있고 판매 부서가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얘네 둘이가 최근에 들어서 얘네들이 둘이가 맨날 많이 싸웠어요. 얘는 생산 계획을 따로 하고 얘는 판매 계획을 따로 세워요. 그러니까 일치되지 않은 수량에 대해서 팔겠다고 하고 생산하겠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일즈 앤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사장님 앞에서 판매 부서장하고 생산 부서장하고 그 합의 봐요. 몇 개를 만들고 몇 개를 팔 것인지에 대해서 합의를 보고 판매 쪽에서 판매가 되는 양이 실시간으로 ERP 같은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공유가 돼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추세, 판매되는 추세라든지 동향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생산 계획에 반영을 하고 그게 합의가 도출이 되면 생산을 위한 원부자재, 조달 물류가 움직이고 이게 물이죠. 조달 물류. 그다음에 판매를 위한 판매 물류가 움직여요. 그래서 생, 판, 물이 다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개념이에요. 생판물의 연계, 이런 개념 나온 때는 그런 측면이라고 하는 것.
물류 공급망 상에서의 흐름. 여기서는 전방 흐름이 있고 후방 흐름이 있고 양방향 흐름이 있는데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양방향 흐름이에요. 양방향 흐름. 그래서 이 공급자 쪽에서 이제 고객 쪽, 소비자 쪽까지 이렇게 봤을 때 이쪽으로 이제 상품과 소유권이 이동이 되죠. 소비자 쪽이 전방이에요. 모든 사업체는 소비자를 바라보고 장사를 해요. 가장 중요한 존재죠. 그러니까 소비자 쪽이 전방이에요. 포워드. 물은 어디서 어디로 흘러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그죠? 그러니까 소비자 쪽이 다운스트림이에요. 이 소비자 쪽이 포워드고요. 전방 물류고요. 이쪽의 흐름이 다운스트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헷갈려요, 나중에. 이쪽은 반대로 백워드가 되죠. 백워드. 후방 흐름이며. 이쪽이 다운스트림. 물은 위에서 아래로 오니까 이쪽이 다운스트림이고 이쪽이 업스트림이에요. 예, 주문, 돈, 그죠? 대금이죠, 대금. 그 다음에 팔리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역물류. 반품 회수 폐기라고 하는 역물류가 있고.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건 뭐예요? 양방향 흐름을 가지는 거. 네 가지 뭐냐? 정보, 금융, 교섭, 협상. 뭐 교섭, 협상은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양방향 흐름 중에서 하나 더 집어넣으면 얘를 하나로 보면 그 위험부담. 위험부담이 네 개. 그러니까 1, 2, 3, 4 이렇게 네 가지로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구분하는 걸로. 위쪽으로 무슨 정보 줘요? 이쪽이 소비자 쪽이잖아요. 소비자들의 욕구 정보들을 중간, 소매상, 도매상 이런 애들이 전달을 해줍니다. 어디로? 백워드, 업스트림으로. 반대로 공급자 쪽에서 이 소비자 쪽으로 어떤 정보가 가느냐? 마케팅 정보. 어떤 제품이 나왔다. 판촉 정보. 뭐 영업 정보, 상품 정보 이런 것들이 흘러가고요, 되고요. 그 다음에 금융. 그럼 외상 판매. 이쪽으로는 외상 판매가 이루어지죠. 이쪽으로는 생산자금 유통이라든지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금융적인 활동들, 그죠? 돈을 꿔준다든지 그런 일들이 중간에 일어나고 양쪽 방향을 가지고. 그 다음에 교섭과 협상은 그거죠. 이쪽으로는 판매 협상이고 이쪽으로는 구매 협상이니까 양쪽으로 다 일어나고. 그 다음에 위험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이에 이 주체들이, 중간 주체들이 존재함으로써 돈을 주고 구매를 해갖고 안 팔리면 지 책임이잖아요. 그죠? 그 위에 위험부담을 덜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방향을 흐름을 가지는 거 네 가지. 정보, 금융, 그다음에 교섭협상, 그 다음에 위험부담 이렇게 네 가지 기억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쪽 파트 요거는 나중에 SCM 부분에서 또 한번 나올 거예요. 자, 다음은 이제 재화의 구분이에요. 재화. 재화. 구스. 구스. 뭐, 정확히 얘기하면 재화, 그러니까 상품하고 재화는 좀 틀려요. 그 재화 플러스 마케팅 컨셉을 입으면 이게 상품이 돼요. 상품. 여기서는 이제 상품이라는 의미로 쓰여진 것에 가깝고요. 여기서 첫 번째 이제 무형재화와 유형재화로 나눌 때 첫 번째 무형재화. 보이지 않는 거죠. 지식, 기술, 정보. 이런 것들인데 이 무형재화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서비스를 나누는 재화를 이제 서비스, 무형재화를 서비스라고 봤을 때 무슨 중심 서비스냐 이런 식의 문제가 많이 나와요. 사람 중심 서비스는 사람이 없으면 서비스 자체, 무형재화의 제공 자체가 안 되는 것들이에요. 제가 하고 있는 강의라든지 뭐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될 거고 설비 중심 서비스는 설비가 없으면 아예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것들. 있는데 치과가 좀 특이해 보이죠? 네, 아무리 간단한 진료조차도 이렇게 그 베드에 누워서 이렇게 받잖아요. 얘는 치과는 설비 중심 서비스에 가깝다라고 보는 거죠. 제품 중심 서비스는 뭐뭐뭐 판매업, 뭐 AS업, 뭐뭐뭐 판매업이라고 보기에 보통 나와요.
이런 것들은 다 제품 중심 서비스라고 불려집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상품과 서비스를 비교해보자. 유형제와 무형제와를 비교해보자 라고 봤을 때 이거는 이걸 설명하면서 그냥 이해를 하시면 돼요. 서비스 무형제화를 우리가 안마라고 봅시다. 부모님한테 해드리는 안마, 효도 안마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랬을 때 그 안마는 형태가 없어요. 그리고 어제 기분 좋았을 때 해드렸던 안마랑 오늘이랑 또 다를 수 있어요. 이질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장할 수가 없어요. 소멸해버립니다. 안마 킵해둘 게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생산과 동시에 소비가 돼버려요. 생산자가 아들인 저라면 제가 생산하는 동시에 부모님은 바로 소비를 하기 때문에 딜레이가 없어요. 비분리성. 유통 경로의 길이는 짧고 단순하죠. 바로 직접 서비스를 하는 거잖아요. 누굴 통해서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로가 짧고 단순하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뭐 여기서 앞서서 부연 설명이 없기 때문에 경로의 길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이 제조업자로부터 도매, 소매, 소비자까지 제조업자로부터 도매, 소매, 그다음에 최종 소비자까지 갈 때에 이 중간상에 얼마나 끼어 있으며 얼마나 다양한 유통 경로를 가지고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경로의 길이는 제조업체에서 최종 소비자까지 중간상이 많이 껴있으면 경로의 길이가 길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적게 껴있으면 짧다라는 거고요. 안마와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인 제가 부모님한테 바로 얘네들 안 거치고 가는 거기 때문에 짧고 단순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다음은 이제 물류의 고객 서비스 목표. 서예는 뭐 전통적으로 계속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7R, 기본 서비스를 말해요. 기본 서비스. 둘 다. 7R이랑 3S1L 둘 다 기본 서비스를 얘기를 하고요. 7R과 같은 경우에는 결국 우리가 물류라고 하는 것은 무형제화는 물류가 안 일어나잖아요. 그죠? 무형제화는. 거의 유형제화이기 때문에 기본은 상품이에요. 이 상품을 옮기는데 이 상품이 가진 속성이 있죠. 뭐가 있어요? 가격, 품질, 수량을 가진 상품인데 물류라고 하는 활동이 그 3차 산업이죠. 서비스 산업. 서비스는 인상이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마지막까지. 그래서 얘는 기왕이면 좋은 인상, 임프레션을 주면서 고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 시간과 장소에 물건을 이동시켜주는 활동이 바른 고객 서비스, right price, right quality, right quantity, 그죠? right product. 교수님은 요걸 기준으로 외워요. 얘의 속성 세 가지, 얘를 웃는 인상을 주는 택배 아저씨가 고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가져다 준다. 요걸 머릿속에다가 넣죠. 3S1L도 마찬가지로 많이 나오는데요. 얘는 이제 오지선다로 내기 쉽게끔 4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나오죠. 확실히, 그죠? 확실성, 그 다음에 안전하게, 그 다음에 신속하게, 그 다음에 기왕이면 저렴하게 이동시켜준다. 물자를 보관하고 이동시켜준다를 3S1L이라고 얘기하는데 외울 때는 고속도로에 여러분 운전하고 간다고 상상을 해보면 그 확실히 안전속도를 지키면 그 기름을 적게 비용 저렴하게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상상을 해요. 확실히 안전속도를 지키면 로우코스트 돈 적게 들이면서 갈 수 있다. 그렇게 외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참조해서 같은 방식으로 외우셔도 괜찮겠고요. 그죠? 자, 다음은 물류 합리화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모든 그 물류 기능들은 기능 간에 웬만하면 트레이드오프 관계, 상충 관계, 상세 관계, 이율 배반적 관계가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상충 관계, 상세 관계, 트레이드오프 관계,
이율 배반적 관계. 다 같은 말인데요. 시소처럼 하나의 기능이 올라가면 시소처럼 하나의 기능은 안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말은 뭐냐면 개별의 오르락 내리락에 그 신경 쓰지 말고 이런 활동들의 총합 이거의 증감에 신경을 쓰자. 그리고 그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는 기능들은 묶어서 생각하자가 그 핵심이죠. 합리화의 핵심. 역학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기본적인 것들 이런 거 있다라는 거예요. 운송 리드 타임이 감소한다. 운송 시간이 감소한다. 라는 얘기는 물류 서비스가 향상된다라는 얘기죠. 서비스와 비용은 얘는 상충 관계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트레이드 오프 관계. 트레이드 오프 관계. 빨리빨리 운송을 하게 되면 물류 서비스는 향상하지만 운송 비용은 증가한다. 택배 차량이라고 생각하면 그 꽉 채워서 보내는 게 비용이 제일 싼데 고객이 하루 만에 배달되길 원한다고 해서 꽉 차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송 리드타임을 줄이겠다고 해서 꽉 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바로 배송을 해버리면 고객은 빨리 받아서 좋지만 비용을 올라가게 되는 개당 운송 원가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관계를 얘기를 한 거고요. 재고량이 감소를 하게 되면 창고에서 재고량이 감소하게 되면 보관비는 감소하게 돼요. 보관비가 감소해서 좋긴 좋은데 충분한 재고를 보유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그 서비스 수준이 감소될 수 있다라는 누구 입장에서 여기 중에서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은 다 고객 입장에서 서비스예요. 재고가 충분치 않다라는 얘기는요. 내가 뭐 매장이나 혹은 창고를 갔을 때 원하는 상품이 결품, 스탁아웃이 날 확률도 커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서비스 수준이 감소하게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거점이 뭐 센터나 창고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이걸 이 창고들 하나로 병합하게 되면 이 거점을 운영하는 비용은 줄 거예요. 세 개에서 하나로 줄었기 때문에. 그러나 과거에 이렇게 창고가 세 개였을 때 각 창고가 커버했던 소비지를 커버했던 이 배송 권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배송 커버리지가 얘는 짧았는데 창고 하나로 그 통합하게 되면 창고 하나가 커버해야 되는 배송 영역이 엄청 넓어지죠. 그러면 오래 걸려요. 그럼 서비스 수준이 감소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역학 관계들을 하나하나씩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나머지 텍스트와 같은 경우에는 읽고 외우면 끝인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속으로 이제 수긍을 하고 논리적으로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는 입장에서 소개를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물류관리의 중요성. 물류관리 및 중요성. 물류활동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기업의 물류비 10% 절감은 물류비 10%의 절감은 회사 매출액을 20, 30% 증대시킨 효과가 있다. 요게 이제 시사점이고 물류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로 만약에 조그만 기업에서 뭐 물류 비용의 절감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 사장님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관계에 비추어서 아, 물류비가 10% 줄어서 금액적으로는 작아 보이시지만 이 비용 물류비 10% 줄인 게 만약에 매출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다면 20, 30%의 매출을 달성을 해야 되며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는 원부자재를 조달을 해다가 고정비를 들여서 생산을 하고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는데 유통을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팔려야 20, 30%가 더 팔려야 똑같은 이익 증대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10%의 물류비용 절감은 굉장히 큰 겁니다 라고 설득할 수 있는 그 논리적 배경이 됩니다. 여기서 뭐 그 예가 나와 있죠. 매출이 1000만 원이고 물류비가 450만 원, 이익이 15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봤다면
이 기업의 이익 산식은 150만 원을 이익이라면 매출액에서 0.15를 15%를 곱해야 나오기 때문에 이익 산식은 매출의 15%가 이익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물류비가 450만 원이었는데 이거를 10%를 절감했다. 450만 원 중에서 10%면 45만 원이잖아요, 그죠? 해당 기업의 이익은 원래 150만 원이었는데 물류비를 10% 줄여서 45만 원의 비용 절감으로 이익이 45만 원 증가한 거와 같아졌어요. 그래서 총 이익이 195만 원이 됐죠. 매출액을 만약에 통해서 195만 원의 이익을 얻으려고 했다면 이 매출액은 아마 1,300만 원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계산이 나오죠. 즉 1,300만 원. 기존의 1,000만 원에서 30% 증가한 매출액이 달성이 되어야 똑같은 이익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를 언젠가 조그만 물류 현장이나 물류 기업에서 일하게 될 물류 영재들이 사장님을 설득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좀더 한번 봐주시고요. 다음은 재고 거점수의 증가 효과. 재고 거점수. 창고 수가 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를 하면. 보관화 역론 쪽에서도 뭐 그림 똑같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창고가, 소비지가 이렇게 네모나진 않지만, 창고가 만약에 두 개였을 때에 한 창고가 커버하는 그 소비지, 배송권역이 요만큼이었다면, 만약에 똑같은 걸 감안을 해봤을 때 창고가 다섯 개로 늘었다. 창고 하나가 커버하는 배송 용역이 많이 줄었죠. 그죠? 그래서 거점수가 늘어나면 배송 커버리지, 이 배송 커버리지가 줄어들어요. 반면에, 똑같은 회사가 두 개에서 다섯 개로 늘었다면, 창고가 만약에 1년에 이 창고 두 개를 통해서, 처리해야 될그 예상 물동량이 만약에 만 개다. 만 개라고 하는 예상 물동량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근데 회사마다 그 재고 서비스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서비스율, 목표 서비스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목표 서비스율을 달성하기 위해서 플러스 안전 재고. 안전 재고를 붙여요. 똑같이 만 개의 그 예상 물동량을 창고가 늘어나게 되면 이 안전 재고량이 이첫 번째 경우보다 창고 수가 늘어났을 때 안전 재고량의 총합이 더 커집니다. 안전 개수 값이 더 높게 설정이 돼서 더 높은 안전 개수, 더 많은 안전 재고량이 형성되기 때문에 창고 수가 늘어나게 되면 총 재고량도 늘어나게 돼요. 이거 뭐그 지식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학생들이 물어보는데요. 그냥 손쉽게 얘기를 드려보면 창고가 하나이고 회사의 목표 서비스율이 81%라면 이 창고에 서비스 노고를 81% 투자를 하면 81%의 서비스율이 나와요. 근데 만약에 똑같은 총 재고량을 가지고 창고 두 개로 나눠서 관리를 하게 되고, 얘네 두 창고를 동시에 운영해서 아웃풋이, 목표 서비스율이 81% 똑같을 경우에는 이각 창고의 서비스 노고를 얼만큼 해야 되냐? 90%씩 서비스 노고를 집어넣어야 81%의 목표 서비스율이 달성이 돼요. 그 중학교 때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그 확률의 동시 확률 계산하는 건. 동시에 어떤 특정 목표를 달성하려면 확률을 곱하죠. 그래서 두 개의 확률을 곱해서 81%, 0.81을 만들려면 각각은 0.9 곱하기 0.9를 해야지 0.81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 동시에 관리해야 되는 게 많아지면 걸리는 안전계수 값도 커져요. 안전계수라는 게 원래 예측했던 그 수요의 표준편차에다 곱하기 1점 몇을 곱해서 안전재고량을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안전계수가 높게 설정이 되면 이 곱해지는 이 안전계수 값도 커져서 연간 총 예상 물동량은 똑같더라도 창고가 많아지면 안전재고량이 늘어나서 총 재고가 늘어요. 그리고 재고 고점 수가 늘면 당연히 시설 투자비가 늘고요. 총 물류비가 증가하는 택을 가져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사장님 제일 싫어하는 고정비. 그래서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창고를 줄이는 추세로 가요. 통합화, 불필요한 창고를 없애자. 이런 쪽으로 많이 가져가요. 그 다음에 고객 서비스 수준은 향상이 되죠. 소비자에 가까운 창고가 많아지면 소비자의 대응이 빨라지잖아요. 그죠? 커버리가 짧아지니까 대응이 빠르죠. 그죠? 서비스 수준은 향상된다라는 거. 이제 그림 나오면 좀 더 상세하게 보도록 하고요. 자, 잠깐 잘라서 가도록 하겠습니다.